아가씨. 누구 찾아요? 아, 머리꼬리 그게 뭐니? 보긴? 우리 애인한테 잘 보이려 그러지. 잘 있었어요?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다. 항상 그대로지. 그게 우리 마을 장점이잖아. 아버지는요? 그쪽 취미생활이 열중하셔. 사냥에, 골프에. 요즘 여자 문제도 잠잠하고. 어머님 괜찮은 거죠? 괜찮아. 아주 좋아. 혹시 아드님 집에 계신가요? 경찰에서 우리 기현이한테 무슨 일로? 죽은 김혜진 씨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기현이 김혜진 알지도 못해요. 에이 설마요. 둘이 되게 다정하게 속닥거리던데. 뭐라고요? 살아있는 김혜진의 마지막 목격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굉장하네요. 제가 마지막 목격자라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까지 김혜진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건 9월 14일 오전까지였죠. 하지만 덕분에 오후로 미뤄진 겁니다. 더 미뤄지진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김혜진은 바로 이날 살해됐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목격자죠. 팔찌가 없네요. 뭐라고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옷도 다른데요? 색깔도 좀 다르고 여기 팔 쪽을 좀 보세요. 김혜진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실례했습니다. 왜 김혜진 씨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혜진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요. 제가 그랬던가요? 네.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의 내연녀였어요. 김혜진이요. 제 아버지와 불륜관계였다고요. 유나도 알고 있나요? 눈치는 챘을 거예요. 가혹하네요. 우리 가족 모두한테 가혹한 일이었죠. 입에도 올리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명색이 이사장 취임날인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래도 이거 너무 진수성찬인데요? 아무리 형식적인 게 싫어도 인사말 하나 달라끊는 건 너무했어. 어머니도 참. 이사장이 뭐 별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랑 얘기해봤네? 경찰 왔던 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냥 넘어갔지만 곧 경찰도 알게 되겠지. 경찰이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요? 아버지와 김혜진이 내연관계였다는 게 비밀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김혜진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 비밀도 아니지.
다시 한번 사람들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그뿐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호스카에서 그 아이 만난 얘기는 왜 안 했던 거니? 별로 얘기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요, 뭐. 걔가 정말 아무 말 안 했어? 무슨 말 했니? 김혜진이 우리 마을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뭐라고? 따지고 보면 자기도 아치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아, 설마. 난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럴 리가 없어. 이 마을 출신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잖니.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그 아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예요. 지독한. 소름 끼치게 끈질겨. 그 아이는 왜 죽어서까지 난리라니. 그래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지. 못할 거야. 아무리 끈질겨도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치? 당신 아버지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당신의 그 예쁜 괴물은 쓰레기 중에 진짜 쓰레기라는 거. 하루하루 니네 목을 억지는 것 같아. 분명 경찰이 다시 찾아올 거고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정말 기현아, 네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 깜짝이야, 너무 힘들어, 기현아.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 거니? 한소연 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확인? 도대체 뭘 확인해?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와 김혜진 지나치게 서로를 증오하는 거요.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남자를 사이에도 여자들은 얼마든지 지나치게 증오할 수 있어. 아버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나요? 그런 경우 여자한테 남자의 사랑은 둘째야. 그게 바로 여자들의 문제지. 김혜진이 외할머니가 몰래 낳은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동복자매요. 아버지 다른. 별 더러운 소리를 다 하는구나.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김혜진 사진을 보고 외할머니 자해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 진실이라고 했니? 2년 전 내 남편으로 날 갈갈이 찢어놨던 김혜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내 아들을 앞세워 날 짓누기는 거, 그게 진실이야! 김혜진한테 전해준 게 뭐죠? 너 도대체 왜 그래? 수표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병원 명함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김혜진이 동요한 거고요. 도대체 그게 뭔지? 그걸 희한한 상상을 다 하는구나. 넌 내 아들 성현 맞아? 일찍 오셨네요. 저녁 약속 있으시다고. 기현이는? 아니, 기현이는 아직. 왔어. 다녀왔습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누가 봐도 모함이잖아요.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것도 모함이냐? 아버지! 당신도 알잖아요. 기현이가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제가 눈물을 보이니까 절 위로하려다 그런 거예요. 기현이 제 아들이에요. 엄마하고 아들 사이 어떻게 그런... 당신과 기현이가 보통 엄마와 아들 사이인가?
여보. 당신도 그래? 다 큰 의붓아들이면 행동까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엄마를 위로하는 아들 손을 어떻게 부딪혀요? 안 그래요? 사람들도 무서운 거 알면서도 애 기분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다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깜짝이야. 너무 부르기나. 넌 서창권의 아들이야. 틈만 나면 서창권이 약점 잡으려는 수백 수천 개의 눈알이 이 몸뚱 안에 꽂혀있다고. 행동 똑바로 해라. 내 집에 발붙이고 살 거라면. 조심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내 불찰이야. 미국으로 보내는 게 낫겠어요. 기현이 사업보다 공부가 더 맞는 애예요. 본인도 공부하길 더 원했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며 금세 잊혀져요. 기현이 미국으로 보내면 사람들 이번 일 금방 잊게 될 거예요. 당신 선거에 지장 줄 일 없을 거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도지선거까지 앞으로... 기현이? 당신 아들 아닌가? 엄마와 아들 사이에 그깟 사진이 뭘 어쨌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설령 남들은 입방을 찢더라도 당신만은 의연해야지. 다 당신 선거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당신도 그래서 이렇게 화난 거잖아요. 당신이란 여자? 원하는 걸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야. 그래서 20년 전에 날 붙잡았고 다음엔 기현이를 잡았지. 하지만 거기까지야. 더 이상 나와 내 아들을 이간질시키는 거 용납 못해. 무슨 말이에요? 이간질이라뇨? 가만히 있으라고 나대지 말고. 설마 질투하는 거예요? 기현이가 당신보다 날 더 따랐어? 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개같은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 2년 전 그때 선거만 아니었으면 너랑 더 이상 같이 살지도 않았어. 유나 또 정신병원에 보내실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애를 쫓아내기라도 한 것 같구나. 유나는 치료가 필요해. 한 번만 더 유나한테 손대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할머니께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내 동생 지키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어머니도 선택하세요. 할머니께 김혜진과 어머니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던지 아니면 유나를 이대로 가만히 두던지요. 넌 날 비난하려고만 하지. 날 이해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니? 몇 번이나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김혜진에 대해 털끝만한 동정심도 없는 어머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가 더 잘할 거야.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설설기며 살았는지.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책 잡히면 어떡하나 했어.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몰라 벌벌 떨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온 거야. 내가 어땠을 것 같니?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그래도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어머니 동생이잖아요. 걔가 왜 내 동생이야? 빚줄 많이 얹었다고 다 가족인 줄 알아? 내 빚줄 아닌 너는 내 아들 아니니? 희은아, 난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남의 불행 외면하고 남의 삶을 짓밟으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그 가족이 도대체 뭔데요? 그거 순전히 어머니 이기심이에요. 지수아.
괴물이야. 괴물이 나왔어. 그때 나 딱 유난 아이였다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이야. 그래서 기억에서 지우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애가 나타난 거야. 내가 어땠을 것 같니? 지금 내 자리 지키려고 그를 거부했을 것 같아. 아니, 나 그 애가 무서웠어. 끔찍하게 그 애가 무서웠다고. 어머니 상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절대 몰라. 넌 알 수 없어.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어머님이 내 짐 다 쌓아놓으셨더라. 혜진 영급하시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나도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 기억나는 건 너무 무서웠다는 것뿐이야. 나 잘했다는 거 아니야, 기현아. 나 비난해도 좋아. 증오해도 좋고.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알아?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야. 나 그렇게밖에 안 돼. 한번 해볼까요? 살짝만 표정 좀 밝게 해주시고요. 네, 예, 좋습니다. 윤지숙 씨! 윤지숙 씨! 막 오고 계시는구나. 김혜진 씨 살인 미수 및 시체 은닉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 여기 체포영장 보셨죠? 뭐라고요? 체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건 나 당신은 제정신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려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나야? 어? 아 이거 나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뭐라고? 체포? 아버지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 돼요. 아버지 아는 변호사 중에. 만다. 뭐라고요? 깃딸년을 죽인 여자를 무슨 변호를 한다는 거야? 아직 사건 정황이 다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실 분이 아니야? 지금껏 그 여자가 한 거 보면 몰라. 그러고도 남을 여자야. 아버지 유나 엄마예요. 그 피를 먹은 유나 엄마. 그 여자 때문에 내 정신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생겼잖아. 지금 그게 문제예요? 네 할머니도 나도 이미 2년 전에 김혜진과 네 새엄마의 관계를 알았다. 그런데 왜 모른 척 쉬쉬했을까? 그 알량한 가정을 지키겠다고 시끄럽게 큰일 만들지 말자고 그랬어. 근데 지금 봐봐. 그 꼴이 어떻게 돼버렸는지. 진작에 연을 끊은 사이에서 너도 일 잠잠해질 때까지 유나 데리고 미국에 나가 있어. 내 남편이 다 뒤집었었어요. 나 못 견디겠어. 저는 못 참아요. 그럼 어떡할 건데? 당신이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얼마 전에 통화했던 거 기억나죠? 아, 그 아줌마 열심히 녹음을 해뒀더라고. 아,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내가 공범이라는 거죠?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짐작은 할 수 있죠. 충분히. 사건 당일날 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공양은 빠지셨더라고요. 오후 4시 이후로 당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대광 목재에 갔었죠. 모르는 일이에요. 김혜진 목을 졸랐죠. 모른다고 했어요. 강인 수기하고 김혜진 시체 처리까지 같이 했잖아 당신. 증거 있어요? 곧 변호사 구할 거예요. 변호사? 내가 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언니. 아버지 원하시디. 화 많이 나셨어? 나랑 이혼하자고 하디? 지금 아버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해? 절대로 못 한다고? 어머니.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잡아도. 기현아, 가서 아버지한테 전해.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아요?